자, 경기 들어갑니다. 소인과 문, 문과 소인의 예, 두 번째 맵 컨시드이고요. 일단 순위는 결정이 됐지만 소인 선수가 또 오늘 또 승을 가져갈 수 있을지. 소인 선수가 이번 시즌 이제 오크보다 언데드로 레드를 더 많이 했죠. 그렇죠. 언데드에 대한 그 언데드 현재 금화잖아요, 소인 선수가. 그렇죠. 금화가 지금 유저가 별로 없어서 찍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긴 한데 금화를 일단 찍었습니다, 소인 선수가. 네, 어느 정도 또 실력도 있어야 되고, 또 게임의 판수도 어느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판수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금화 찍는 건. 네, 판수를 채워야 돼가지고. 생각보다 경험치가 되게 안 올라서 일단은 데몬 헌터네요. 데몬입니다. 뭐 장지호 선수도 이제 심적으로 이제 부담감은 없어졌거든요, 양 선수 다. 제가 장재호 선수 경우에서 생각 안 한다 했는데 경우에서 생각하셨나 보네요. 네. 데몬 헌터가 인벨에서 승률이 플레이어의 일단 경기 되게 중안 공격 좋긴 받고 하거든요.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일단 데몬 헌터한테 좀 친화적이지 않은 맵이에요. 좀 너무 불편한 맵이긴 합니다. 데몬 헌터를 하기에. 일단 그래도 뭐 사냥 잘 돌고 길게 끌고 갈 수만 있으면은 뭐 키퍼보다 당연히 나쁠 거 없긴 한데 초반에 어떻게 소인 선수가 대처를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그림으로만 보면은 데몬 헌터를 뽑은 순간 나이템과 그렇게 뭐썩 기분이 좋진 않아요. 맞습니다. 약간 험난한 길을 자초하는 거긴 하거든요. 이면 어? 어? 워막타까지. 이몰 찍었는데 워막타. 그래도 저기 12시 쪽을 먹으면 레벨 2가 되긴 하거든요? 어떻게든 레벨 2 찍어야죠. 일단 2는 찍어야 싸움이 돼요. 없이 빠른 숨바꼭질 하게 되면은 정말 힘들기 때문에. 네. 아마 다행인 거는 일단 오크도 사냥하고 있기 때문에 블레드 뭐 뺏길 염려는 없긴 해요. 맞습니다. 근데 이몰 찍고 사냥하는 건 이거 이몰 찍는 거 자체가 사실은 나이템 거좀 비용을 지불하면서 사냥하는 거기 때문에 워박타가 두 배로 기분 나쁘거든요. 그렇죠. 아이템으로 보상을 받긴 했네요. 전 경기도 일단 키퍼 시작에 아이템이 좀 좋았었는데, 이번에도 데몬 헌터 좋은 아이템을 좀 주고 시작은 합니다. 제거는 미러 이미지를 찍어서 상대 쪽을 봐주고, 자, 이모레 입에. 일단 가네요, 견제를. 위습으로 좀 아래 피가 없는 거 봤기 때문에 상점도 한번 해볼 만 했는데 일단 크게 돌아서 안전하게 사냥한다. 일단은 데몬 헌터로 먹을 수 있는 지역들은 쭉쭉쭉 먹어주고 있는데, 이게 안 걸리는 게 정말 또 중요하거든요. 아, 아이템은 진짜 좋아요. 지금 책도 민첼 2 나왔거든요. 민체. 사냥 끝났고요. 지금 피어나고 미러 이미지로 봤는데 약간 정확하게 동선이 파악이 다안된 거죠. 좀 쉽게 저 6시까지 주게 되면 큽니다 이거. 불마드 마스터가 일단은 한번 윈도우 풀릴 것 같으니까 플레이어의 숨어서 경기 왔거든요. 공격 받고 근데 있습니다. 아처도 본것 같아요. 보기엔 보였을 것 같아. 장재훈 선수가 대응할 수 있지. 자, 아이템 스틸. 좋아요. 이거 일단 여기까지 못 뺏었으면 진짜 게임 터질 뻔했거든요. 이거 밖으로 안 타, 아, 딱 완성됐네요. 자, 여기까지는 빌드가 탈론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하거든요. 저 사문에다가 아직까지 혼토스 안 지었으면은 아, 컨시들에서 선 데몬의 탈론. 아니야, 아니네요. 루어네요. 근데 이게 나무가 좀 많이 빠듯할 것 같긴 하거든요. 사문에까지 짓고서 상점까지 지어놔가지고 이러면은 곰 가면은 곰이 타이밍이 너무 늦잖아요. 아 위주로 좀 뿌려주겠다는 거지. 그래도 아무래도 데몬이니까 레벨도 잘 올려놨고. 그렇죠. 일단 로어도 늦겠네요. 헌터솔 늦게 지었기 때문에 일단은 사냥은 정말 잘 돌긴 했거든요. 헌터도 원래 이렇게 사냥 막 편하게 도는 그림이 컨시드에서 잘안 나오는데 네, 역으로 막 뺏기고도 그러는데, 아이템 잘 모았습니다. 레벨도 잘 찍었고요. 여기다가
잡기는 아무리 그래도 잡기 좀 힘들죠. 오크가 아예 100% 안 온다 치면은 아처럼 뭐 어떻게든 컨에서 잡아볼 텐데. 센트라도 보였나요? 아 보였죠. 보여. 보이지 않았을까? 보인 것 같죠? 보인 것 같죠? 뭐 네, 센트라도가 이게 시야가 굉장히 넓어서 지금 보시면은 네, 보인 것 같아요. 말도 안 되게 넓어요. 센트라도 시야가. 그 경우에 따라서 지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섀도우 헌터가 좀 더 나오기 때문에. 일단 아이템은 먹었고요. 저는 일단 다 죽은 목숨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스스가 없네요. 오크가. 오. 이거 그냥 보내주면 안 돼요? 진짜 엄청 기분 나쁜 상황입니다. 섀도우 헌터 사냥 코스가. 네. 그렇죠. 뺏긴 거기 때문에. 이거 더스트 없어가지고 여기서 센트라도 받을까? 잡고 있다. 잘 잡았어요. 그래도 기분이 나쁜 건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보다 나이트가 너무 잘 빠져나왔거든요. 이거 빠면은 도망가고 지지칠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아이템 먹고 잘 빠져나왔고요. 그는 바로 멀티 올려야죠. 그러면. 그쵸. 바로 올리고. 최대한 올리고. 자, 이제는. 오늘 일단 상대 사냥 그 타이밍도 체크를 했고요. 아 이거 독타로 이렇게 잡는 게 이게 사냥이 되게 잘 잡힐 수가 있을지. 잡히긴 하는데 되게 빡세긴 하거든요 사냥. 네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요. 쏘야 돼요 용. 여기 남아 있긴 썩네. 어? 또 민책. 죽어요. 아 그런데 죽었. 어이? 어디 갔어요? 이게 이렇게 사냥하면 죽거든. 플라이 선수가 자주 보여주거든요. 플라이 선수 경기를 많이 보신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그림인데 플라이 선수가 이 타이밍에 사냥하다가 그럼 또 도망가야죠? 다 죽습니다 이러다. 용을 너무 무시하는데 이 용은 진짜 전설 속에 나오는 그런 용이거든요. 약간 판타지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환한 용으로 보입니다. 와 진짜 세네요. 이거는 나이트프가 사실 아까 도망가고서도 조금 그렇게 유리한 게임은 아니었거든요. 곰치고는 되게 테크도 느리고 사냥을 굉장히 잘 돌긴 했는데 플레이어의 병력이 그가 멀티 올리고 나면은 나이트프도 좀 타임 리미트가 걸리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만 게임이 됐으면은 끝까지 오크가 불리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이거 섀도우 헌터 죽으면서 나이트프 쪽으로 많이 기운 느낌이거든요. 용 또 못 잡나요 심지어? 심지어 저 용도 못 잡았어요. 장정수는 지금 완벽하게 안전하게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그냥 딱 곧 마업 되면은 그때 진출해야지. 그 집에서 잠깐 휴식도 좀 취하고. 저 선수가 멀티를 안 던지게 커요. 멀티를 안 던졌으면은 나에도 빨리 진출을 해야 되는데 안 던지면은 이거 그냥 그 나나전 하듯이 곰 모아도 나이트에퍼 할만하거든요? 영웅도 대문이고. 그렇습니다. 네, 좀 천천히 하는 것도 장점이고. 여기서 나오는 아이템 사실상 트루샷 빼면은 다 쓸만하거든요? 힘6, 민6, 지6 뭐 다 쓸만해요. 저것만 아니면 됐는데. 누구 센트리 와드죠? 강재호 선수 센트리 와드. 나이트엘프에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본진대 본진. 섀도우헌터 아직도 3레벨 안 됐고요. 키퍼 정말 천천히 하네요. 키퍼 3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다 잡으면 3 될 것 같죠. 경험치 지금 3 될 것 같네요. 60 남았거든요. 충분히 되고. 아 이게 손즈 이 스킬이 손즈를 아예 안 찍었어도 좀 불편한 게임으로 보이는데요. 손즈까지 같이 있다 보니까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템 무적 포션. 자 이제는 50일 유지. 용 하나 남긴 했거든요. 마지막 용 하나 남았습니다. 빨리 가야죠 손이 선수. 장재호 선수는 모르거든요. 장재호 선수도 아마 잡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가 계속 한참 안 보였었기 때문에. 소인 선수만 용이 살아있는 걸 아는데. 네, 이 맵은 이제 용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전 선수도 가보네요. 가보면 이제 용 하나만 덩그러니 있습니다. 이게 웬 감사한 용인가. 여기 그 나이트 헬프가 들어가서 자리 잡고 있으면 오카 또 들어가기 힘들. 아, 일단 자리 잡진 않네요.
꼬미 또 오크 다른 유닛들보다 코도를 제외한 다른 유닛들보다는 다 샘빨 잘 봤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아이템 좋은 것까지 나오면 정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 대마법 세반지. 세반지 나쁘지 않죠. 아 소희는 좋아하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아 이거 아까 고생해서 못 잡아요. 네, 좋아합니다. 쿠엘 다음으로 좋아합니다. 쿠엘 다음으로. 부티를 올리긴 했는데 부티 올리 인구수가 51 유지 상태에서 멀티를 지은 거거든요. 그리고 인구, 유닛 하나 더 뽑아서 54 유지가 됐는데 ETF가 50 유지 좀 하다가 뚫고 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인구수가 비슷해지거나 나이트가 더 많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멀티가 완성됐을 때. 저 50에서 가만히 장년수가 진짜 멀티 완성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딱 한 1000원 세이브하고 곰 둘둘 찍으면서 들어가도 지금 충분히 괜찮아 보이거든요. 저 지금 딱 하나가 드라이어드를 아예 뽑지 않았다는 것 정도인데 드라이어드 아예 없네요. 피로 확인 하거든요. 저 코도 같은 게 저 마무리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서. 네, 약간 슬로우를 묻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장대호 선수는 본인이 좀 하고 싶은 대로 약간 프리스타일로 지금 게임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저 제플린 플레이도 한번 보여줄 생각인 것 같은데요. 포탈 사가지고 가나요? 포탈 샀어요. 오카 그냥 저기서 안 나오긴 할 거거든요. 네, 오카는 절대 안 나오겠죠.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뭔가 드랍으로 부시고 탈출? 오크는 여기만 있을 이거, 거거든요? 저 이거 만약에 오크가 빨리 반응해서 인스네어 묶이면은 지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그 아, MC 공한 다음에 제플린 부시면은 네, 영웅 빼고 치는 그, 네, 영웅만 죽고 나머지 다 내려지는 그게 나오거든요? 지금 시업이 돼 있는 나이트 엘프기 때문에 아처를 좀 적극적으로 써줄 필요가 있고요. 어 뭐야 병력이 본진에도 없고 위쪽에 왼쪽 길목엔 없었어. 근데 이쪽에 센트리어가 된 안 보이고 어디 있는 걸까?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자 이거는 싸우면 장대원수 약간 불리하거든요. 저 아직 50 못 깼기 때문에 샤먼이면 이길만한데 샤먼도 아니고요. 자 본진 쪽으로. 자 본진 쪽 일단은 시멘트가 발라져 있긴 합니다. 홀에 노리는 것 같긴 하거든요? 이 숫자 공면? 전혀 공업이 근데 공 2업 정도는 돼야 이게 부실만 할 것 같은데 홀 노려보자 한번. 3 뽑는 것처럼 이터니티도 뽑는데 스트롱워도 못 뽑겠어? 하고 그렇죠 그렇죠. 처음부터 약간 포지션이 안 좋기 때문에 근데 완전 MC공했어. 피용 못 붙어요. 깔만한데요? 태웠다 내렸다 할만하죠? 레이드 오기 전에 깠어요 깠어요 이러면 깠어요. 아 홀에 와 장영수 홀 부식이 전문가인데요. 저 견적 완전 제대로 봤죠. 네. 와 선수 그래도 존버 해야죠. 어쩔 수 없어요. 상현 선수도 이미 다 먹었고 다시 짓고 존버 해야죠. 어쩌겠습니까. 일단은 생산 건물 살아있으면 뭐 워커랑 다 뽑을 수 있거든요. 코도를 못 뽑긴 하는데 코도를 이미 3마리 뽑아놨고 마나 포션을 못 사는 것도 이제 있긴 있습니다. 딱 그 정도죠. 그렇죠. 마나 포션은 또 안 사놨기 때문에 그것도 좀 아쉬울 수 있긴 한데 아 또 가요. 제 기지로 네 또 가요. 세퍼 가요. 세퍼 가요. 그리고 멀티 던지고요. 아 볼 수 있을까요? 반응만 하면은 취소하면은 그냥 세퍼 네 그냥 어! 아 안됐어요. 사실 홀 취소했어도 옆에 버로에 받고 버로 두 개 부셔도 됐었기 때문에 화가 난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레이트 홀은 경험치를 안 주긴 해요. 아 어쩔 수 없죠. 소리도 좀 뭐 해야죠. 네 버텨야 돼요. 어쩔 수 없는데 끝까지 니가와 시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희는 불마만 가서 근데 장점수도 읽고 있네요. 불마만 와서 멀티 부시러 올 거다 하고 이제 키퍼라 대본에 대기하죠. 저 업그레이드 계속 누르고 있는 장조호 선수
지금 아마 이게 공몇 업이죠? 2업인가요? 3업인가요? 공 2업. 아, 이게 뭐 레이더라도 많으면 소인도 한번 드랍을 통해서 뭐 나이트엘프의 트리를 한번 까본다든지 뭐할 수가 있겠지만, 아, 그런 거 쉽지 이거는 않고요. 좀 늦었죠? 이제는 데모포 써도 캔슬하기가 쉽지 않아요. 15초론 부족합니다. 그 디바인 이게 포션 정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50 깨요, 이제. 손 선수 먼저 가나요? 못 참고. 근데 좀, 아직도 오크가 좀 더, 존버해볼 만하긴 하거든요? 본진 금이 좀 늦게 떨어지기 때문에 오크가. 네. 그거 생각해서 좀더 존버를 해볼 만도 한데, 일단 손흥민 선수가 먼저 진출하려는 움직임 보입니다. 쉽지 않은 그 플레이를 좀 교전을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제플린까지 사나요, 조금. 소인? 찍혀 있는 게 지금 6마리 찍혀 있었거든요? 하나씩 나옵니다. 자, 이곰다 나오면은 약간 절망적이긴 해요. 70곰이거든요, 곰만 너무 70곰. 많긴 해요. 선수도 워커 많이 뽑았는데 지금 드랍 없이 아예 곰만 되게 많이 뽑긴 했거든요. 그러네요. 지금 워커 풀 마나에 6기예요. 코도 3기에. 뭐 이러면은 뭐 3마리 완전 에뭐할 만해 환상적으로 보이긴 먹고 하거든요. 그래도 스도 2장 들고 있기 때문에 소희 선수가 저거 뭐 리쥬 마지막 걸고 오고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고요. 뭐 디토하고 이런 것도 의미가 없어요. 너무 마나가 많아서요. 저 링크 잘 풀어주면서 어떻게 순간적으로 레이더가 숫자가 적기 때문에 레이더를 최대한 잘 살려줄 필요가 있긴 합니다. 딛도 그렇게 맛있게 들어가진 않았고 네, 뒤쪽 라인에는 그냥 안 들어갔다고 봐도 됩니다. 저 코도 혼신의 컨트롤. 근데 코도가, 레이더가 다 맞아 먹고 죽으면은 도망가야 돼요. 먹고 도망을 가야 돼요, 코도. 저 자, 하나 코도 살아가나요? 저 샘까지 보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못 보냈고요. 또 죽으면 다시 못 뽑거든요? 오크가? 아, 그렇죠. 코도 지금 못 뽑아요. 코도를 먹고 살리는 그 혼신의 컨트롤이 진짜 있었어야 되는데. 아 이거 결국 안 되네. 워커가 되게 곰을 잘 잡아주고 있긴 한데 네. 워커는 또 데몬을 못 잡아요. 안안 되는 것 되네요. 같은데요. 오레벨 데몬이기 때문에 이뮬레이션 굉장히 뜨겁죠? 자, 골고루 피 다, 많이 달고 있는 곰들 하나씩 하나씩 빼고 있고요. GG. 자, 이렇게 해서 장재호 선수가 승리 가져가면서 2등 위치 확실하게 차지합니다.